세 번째 시간이네요. 자, 테마 12. 1세대 1주택 비과세다. 자, 그럼 1세대는 원칙이 거주자. 좌우간 비거주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배우자. 가족을 포함한다. 이제 과로 이혼했죠? 위장 이혼하면은 1세대에 포함해요. 생계를 같이 하는 둥. 이혼하고 같이 산다 이거지. 그럼 비과세 받았던 게 추징한다. 그리고 결혼을 안 하더라도 1세대고 보는 경우가 있죠? 연령이 30세 이상.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 이혼, 과거 전력이 있네요. 세 번째는 소득이 있으면 1세대다. 그럼 소득은 100분의 40이에요. 40%. 그리고 미성년자는 1세대가 될수 없다. 그럼 미성년자는 어떨 때만 1세대가 된다? 결혼, 가족의 사망, 불가피할 때만 1세대가 된다. 항상 거주자만 혜택을 줘요. 비거주자는 혜택이 없다. 자, 그래서 꼭대기.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항상 부부는 동일한 세대예요. 각각 세대면 안 되고. 그리고 1주택의 범위, 원칙. 자, 땅도 비과세하지? 땅도 부속 토지는 어디까지? 바닥면적의 10배, 도시지역은 5배예요. 그리고 과로 조심해. 무허가 정착면적을 포함한다. 이것도 주택이니까 5배, 10배 따질 때 포함. 그리고 다가구는 뭐다? 하나로 팔 때는 각각 하나 하면 안 돼요. 전체 하나.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단독주택. 9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 집이 하나인데 겸용주택, 상가주택이죠? 팔아먹을 때는 클 때만 전부주택.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봐요. 그리고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하나야. 각자 하나. 각자. 다만, 동일 세대원은 하나로 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소유하죠? 그럼 이럴 때는 동일 세대는 하나로 보고, 다른 사람이랑 취득하면 각각 하나예요. 그리고 박스. 이런 정리입니다. 오피스텔. 자, 사실상 용도로 따지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비과세 해줘요. 요건이 충족되면. 그럼 대지와 건물을 역시 다른 세대야, 동일 세대야. 그럼 동일 세대는 하나로 본다. 그 다음 부수 토지는 뭐다? 건물이 정착돼야죠? 정착 안 되면 땅판 걸로 봐. 아니한 경우는 1주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4번, 집이 두 개인데 분할 양도합니다. 잘라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합니다. 그래서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예요. 분할 양도. 그러나 과로는 뭐다? 지분 양도는 하나로 봐. 그래도 부부의 공동 소유인데 지분을 한쪽으로 몰아줘. 그럼 하나로 봐요. 그래서 분할 양도는 팔아먹는 거니까 보지 아니한다. 그다음 동시에 팔았어. 그럼 하나는 비과세 해줘야죠. 그럼 순서를 결정할 때 누가 순서? 결정한다. 거주자가 선택한다. 과세권자가 선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거는 과세하고 뒤에 거는 비과세한다고요. 자, 6번은 2주택 소유자가 멸실했네. 그럼 멸실하면 땅이지? 그래서 나대지 상태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하나로 본다. 맞잖아요. 집이 두 개인데 멸실했어, 하나를. 그럼 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등기지연. 집이 두 개인데 잔금이 끝났어.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럼 실질은 하나지? 증명 입증하면은 확인되면 하나로 본다. 실질이 하나니까. 그리고 공부상은 주택인데 사실상은 뭘로 사용해? 영업용. 그럼 상가니까 보지 아니한다. 과세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밑에 한번 OX 한번 해봐요.
자, 1번은 뭐다? 동일한 5죠? 자, 2번은 영업용이니까 본다, 보지 아니해야 한다. 보지 아니해야 한다. 과세한다. 5. 아까 고가주택 했죠? 조합원 입주권도 9억이 넘어가면 고가 조합원 입주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초과 부분은 뭐다? 과세된다. 5. 자, 36번은 복합. 이게 겸용주택이죠? 상가주택. 큰 때에는 전부주택이다. 5. 자, 다가구를 어떻게 팔았다? 하나의 매매 단위로. 그럼 하나로 본다. 각각이 틀렸죠? 각각을 지우고 뭘로 고쳐야 돼? 전체를 하나로 본다. 각각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넘어가죠. 자, 보유기간 따지는 거. 자, 보유기간은 원칙이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 양도일. 2년 보유하고 다만 취득 당시제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면 2년 거주를 따져요. 취득 당시 이 경우 양도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됐어. 해제되더라도 2년 거주해야 돼요? 안 없어져요? 아,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지. 팔아먹을 때는 지역이 해제됐다고요. 그래도 2년 거주해야 돼요. 그리고 임대사업 등록을 한 주택과 조정지역 전에 임대사업하거나 전에 전차가 들어갔죠? 그럼 2년 거주를 안 따진다.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자가 그래도 무주택자가 공고일 전에 취득하면 2년 보유만 하면 돼요. 제외. 자, 예외. 이거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통산해 준다는 뜻이에요. 재건축이 들어갔잖아. 그럼 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한다. 합쳐준다고요. 헐리기 전 보유기간과 완공된 후 보유기간을 통산해준다. 자, 두 번째는 상속 동일세대입니다. 주택을 상속받았죠? 그럼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반드시 피가 붙어야 돼요. 부모님이 2년 보유, 내가 1년 보유, 그러면 3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점은 보유 또는 거주기간을 늘려준다는 뜻이에요. 자, 박스. 자, 요게 특례. 딱 별 붙이고. 집 하나입니다. 집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이거는 뭐를 안 따진다?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안 따지는 주택이다. 2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어떤 주택? 임대주택. 뭐를 따져? 거주기간 5년. 그래서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 안 따진다고요. 그래서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서민주택이니까. 그 다음 수용당하더라도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취득해야 돼?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후회하면 틀려요. 그럼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이 남아있죠?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이 아니라 5년. 원칙은 3년이야. 이런 거는 5년이야. 5년. 과로가. 그래서 1번, 2번은 숫자가 몇 년, 몇 년이야. 5년, 5년. 자, 그 다음 3번, 4번은 혼자 가면 안 되죠? 세대전원.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그리고 4번은 1년 이상 가야 돼요. 국외로. 취약근무상. 역시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그래서 3번, 4번은 3년 안 준다. 2년, 2년. 가장 잘하는 게 3번, 4번 아니에요? 2년아 출국 그만해라. 그 다음 5번은 집 하나야.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야. 주거 이전. 2년 보유 안 따져. 뭐 따져? 1년 이상 거주. 중요한 거는 근무상. 전근 같은 거. 사업상은 안 돼요. 근무상.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공통이 뭐다?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년 보유 안 하고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자, 1번 보자고요. 국외 거처. 1년 이상 계속 가야 돼요. 6개월 만에 가면 안 된다고요. 1년 이상 해외로 발령을 받았어. 그럼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2년 이내. 혼자 가면 안 돼요. 세대전원. 맞죠? 자, 그 다음 2번은 포인트가 뭐다? 해외 이주. 이거 잘 봐. 양도일이 있잖아. 그럼 출국일로부터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이내에 팔아야죠? 그럼 1년 5개월 전에. 그럼 2년 이내에 들어가잖아요. 2년 이내에 팔아야잖아. 그럼 1년 팔고 1년 5개월 전에 출국했다는 얘기는 2년 이내에 팔았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년 이내. 그럼 1년 5개월 전에 출국했다. 2년 이내에 팔았다는 뜻이에요. 자, 3번은 포인트가 뭐다? 다른 시로 이전. 이사 가는 거잖아. 2년 보유 안 따져요. 뭐를 따져? 1년 이상 거주. 1년 동안 보유는 필요 없고, 1년 동안 거주. 맞네. 맞는 거예요, 맞는 거. 1년 동안 거주. 그다음 비과세 해줘. 맞잖아요.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역시 해외 거주죠? 해외 거주. 자, 혼자 가면 안 되고. 맞죠? 6개월 전에 팔았잖아. 6개월 전에. 그럼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팔았다는 뜻이에요. 자, 5번. 임대주택. 뭐 따죠? 거주기간이 5년 이상. 그럼 7년이니까 5년 이상에 들어가지? 근데 5년은, 7년은 언제부터 따죠? 임차일로부터. 그거 취득일 틀렸잖아. 그럼 월세 내는 거예요. 취득일은 잔금 지급이 끝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차일부터.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답이 이런 거 헷갈리지 말라고요. 임차일부터 월세 내는 거니까. 그래서 38번의 답은 5번. 찍을 게 애매모호하죠. 다, 그지? 그럴 줄 알았어. 5번이요. 5번. 요런 거 주의하자.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요. 자, 39번은 없다. 양도 당시 해제됐잖아. 해제되더라도 2년 거주해야 돼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제되더라도. 2년 거주가 붙어야 된다고요. 취득 당시 조정 대상이니까 해제가 되더라도 양도 당시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소급 적용 안 해준다고요. 자, 무주택자. 공고일 후가 아니라 전에 계약금 지급해야죠? 그럼 확인되면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럴 때는 2년 거주 안 따져요. 전자가 들어가면 2년 보유만 하면 된다. 전자. 그러나 공고일 이후 하면 2년 거주 해야 돼요. 자, 테마 14.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지금 집이 두 개야. 두 개지만 하나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네요. 그래서 양도하는 주택은 항상 요건이 충족돼야지 양도 1연제, 고가주택이 아닌 9억까지 2년 보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해야 돼요. 자, 그럼 파트 일시적으로 두 개다. 이거 화살표는 취득일도 따지고 처분 제한도 있고 순서 세 가지를 다 따져요. 세 가지를 다 따진다. 일반적인 게두 개다. 두 개. 그럼 1년 지나서 사야 돼요. 1년 지나서 취득하라. 취득일 따져요.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3년 주죠? 3년 이내. 지나서 팔면 과세. 항상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요. 종전 거.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항상 이거는 두 개지만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팔아먹는 거는 그럼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해야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를 안 하면 과세를 하는 거예요. 구분 옆에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특례주택이에요. 3년. 그럼 3년은 지역이 어디야?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이야. 또는 한쪽만 조정 대상 지역이야. 그럴 때는 3년이에요. 3년 준다.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야. 이거 재작년. 이거 재작년 9.13 재택이에요. 이럴 때는 2년 주는 거야. 2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어떻게 본다?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필요 없어. 세 번째만 알면 돼. 이거 작년이야. 작년 2019년 12월 16일 대책이야. 작년이에요. 작년. 그래서 17일부터 취득하는 거는 1년 이내에 팔아야 돼. 이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된다고요. 작년 12.16 대책이라고 옆에 적어.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새 집으로 반드시 전입해야 돼. 게다가 시험장에 가면 1년 이내에 전입한다 그러면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거야. 앞에 거. 작년 12.16 대책이라고요. 1년 이내에 종전 거를 팔아라. 항상 시험은 옆에 뭐가 나와.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돼. 새 집으로. 이럴 때는 1년 이내에 앞에 거를 팔면 된다고요. 가운데 거는 알 필요도 없어요. 3년은 어떨 때 쓴다?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야. 또는 한쪽만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2번, 3번은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요. 자, 그 다음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자,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넘어오지? 그 다음 공무원들이 안 넘어오니까 몇 년 줘? 5년 주는 거야, 5년. 항상 종전 거를 팔아라. 팔아먹는 거는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보유하면 되고. 자, 그 다음 수도권 근무상영편. 자, 일반주택이 하나 있어. 수도권 밖. 지방으로 갔지? 왜 지방 갔어? 근무상영편 때문에 또는 취약 때문에 질병치료 때문에 이럴 때도 3년 줘요. 그냥 3년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항상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해야 돼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 밑에 이번에는 합쳐서 두 개가 됐다. 이거는 딱 뭐를 따져? 처분 제한이 있어. 그리고 순서만 따져. 순서 따져요? 아, 순서 안 따져. 뭐 순서, 위에 거는 순서 따져. 위에 거는 앞에 걸 먼저 팔아야 된다고요. 이거는 순서 안 따져. 처분 제한. 자, 동거복량 몇 세 이상? 60세 이상.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10년 이내 먼저. 그럼 양도하는 주택은 법조문이 어떻게 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항상 이어지는 거예요. 뒤에는 공통으로. 그럼 혼인은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5년 이내 먼저. 지나서 팔면 과세 안 해요. 동거복량 10년이에요. 왜 10년이야? 며느리 열받으라고. 혼인은 오래 살아라 몇 년이야? 5년이지. 제일 시작. 그 다음 넘어가고. 자, 이번에는 기타의 주택. 처분 제한이 없다. 아무 때나 팔아도 되는데 순서는 따져. 항상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야. 자, 상속.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부득이하지? 언제든지 뭐를 팔아? 일반 주택.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뒤에 지문이 뭘로 이어진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는 공통이에요. 하나로 보아.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하고 보유 안 하면 과세를 해버린다고요. 그 다음 문화재. 자, 문화재.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주택. 똑같아요. 농어촌주택도 투기 목적이 아니지? 뭐를 먼저 팔아? 언제든지 일반주택. 그러나 귀농은 투기할 수 있어요. 귀농. 귀농이잖아. 그럼 귀농은 몇 년 이내에 팔아라? 5년. 귀농만 5년이야. 귀농에서 집값이 올라가잖아. 5년 이내에 팔아야 돼. 그 다음 장기임대.
자, 집이 두 개인데 하나는 거주하고 하나는 임대 사업하지? 그럼 언제든지 뭐를 팔아야 돼요? 거주 좋대요. 그럼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가 붙어야 돼요. 실거주해야 된다고요. 그 이거는 계속 해주는 게 아니라 최초 한 번만, 평생 한 번만 해줘. 자, 가정 어린이집이야. 하나는 내가 거주하고 하나는 교육사업하지? 그럼 언제든지 뭐를 팔면 돼? 거주주택. 그러니까 거주주택 2년 거주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속이야. 상속. 알아들었어요? 상속. 자, 밑에 문제 한번 봐요. 자, 1번 혼인 몇 년? 5년. 순서만 따져 먼저. 그래서 보유기간 4년이지? 비과세.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잖아. 자, 2번 동거복량은 몇 년? 10년. 10년이에요. 먼저. 하나로 본다. 하나로 본다는 뜻이에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 뜻이라고. 자, 3번.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됐네.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됐지? 조정 대상 지역이 없잖아. 그러니까 몇 년 주는 거야? 3년? 3년. 조정 대상 지역이란 말이 없잖아요. 자, 근데 이번은 4번은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지? 이거 18년 9.14 대책이에요. 이거는 2년 주는 거야. 9.14 대책은 2년 주다 보니까 투기를 내. 그래서 5번에 뭐를 발표해? 작년에 12.16 대책이야. 그럼 이거는 몇 년이다? 1년 주는 거야. 전입이잖아. 1년 이내에 전입. 1년 이내에 전입해야 돼요. 그리고 기존 임차인이 있을 때는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2년 연장을 해줘. 이런 용어가 나오면 1년이야, 1년?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 5번. 2년을 뭘로 고쳐? 1년으로 고쳐요. 자, 지금까지 어디 거였어? 국외. 아, 국내 거였지? 그럼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국외 거. 딱 세 가지만 알면 돼, 시험에. 자,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으면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이상.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5년 이상 납세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럼 42번은 5다 X다. X. 5년, 거주자는 5년이 붙어야 돼. 국외 거 팔 때. 그리고 43번, 기본 공제는 적용해 주죠? 다 해줘, 미등기 빼고. 다 해준다고요, 43번은. 아, 기본 공제는 해주지만 장특 공제는 안 해줘. 그러니까 전체 지문은 뭐다? X. 기본 공제만 해줘요. 장특 공제는 안 해준다. X. 자, 미등기 국외 거야. 70%는 국내 지문이야. 미등기로 팔더라도 국외 거는 기본 세율 6에서 42만 적용해. 이거는 국외니까 틀린 거예요. 70이 아니라 6에서 42. 그럼 딱 세 가지만 알면 국외 거 나오면 답은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복잡한 양도세 끝. 아주 그렇고 참 이번에 합격해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죠? 일터. 근데 지각하고 뭐 하는지 일터로 가려면요. 완전 무장해야 돼요. 가정을 뭐다? 애는 강하게 키우고 애 뭐하고 일 못해요. 그래서 중개업에서 상호하는 사람은 뭐다? 시간 관리를 잘해요. 미리미리 애도 딱 다섯 살 되면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유치원 갔다 오면 엄마가 밥을 챙겨놓으면 스스로 먹게끔 그 설거지도 간단한 거는 할 수 있게끔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세 살 때부터 설거지 시켜. 제일 잘하는 게 설거지야. 시키는 거야. 우리 집 사람은 막 뭐라 그러더라고. 시켜. 시켜야 되는 거요. 그래야 결혼해서 왕따 안 당한다고요. 아들이니까. 자, 15. 알면서도 안 하지. 남편만 시키지. 자, 그 다음. 15. 자, 부동산 관련 사업. 지금부터는 임대로 가요, 임대. 자, 임대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고요. 자, 임대업 나왔잖아요. 자, 1번.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을 대여하면 사업소득이에요. 그죠? 그러나 지상권, 지역권, 화살표가 있잖아. 화살표, 무슨 관련, 별, 공익 관련은 사업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2번, 3번 옆에 1, 2, 3, 4는 임대업의 범위예요. 사업소득에. 2번도 뭐다? 대여 사업소득이에요. 3번도 대여 다 사업소득에 들어간다고요. 오른쪽 1번, 2번, 3번, 4번도 다 사업소득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부동산을 대여한 거야. 자, 오른쪽 4번 봐. 묘지를 개발해서. 묘지를 개발했잖아. 뭐를 받아? 지료. 대여해서 지료 받는 거야, 지료. 대가를 받으니까 임대업이지. 자, 그리고 매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 있잖아. 그럼 매매업과 주택 신축 판매업의 공통은 뭐야? 판매하는 거야, 팔아먹는 거. 그럼 주택 신축 판매업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주택 신축, 주택 신축, 주택 신축. 나머지는 사고 파는 거는 다 매매업이에요. 주택 신축 판매업을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건설업. 줄여서 건설했잖아, 신축. 나머지는 다 매매업이에요. 상가를 신축하면 어디로 가? 상가를 신축해서 팔아먹으면 매매업이지. 주택을 신축해서 팔아먹으면 판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 딱 주택 신축만. 나머지는 다 사고 파는 거는 매매업이에요. 아, 임대업은 대여하는 거고 밑에 두 개는 팔아먹는 거요. 용어 정리. 자, 1번. 자, 시험은 임대소득 위주로 나와. 그죠?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에요. 하얀별. 자, 작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도 과세합니다. 2천만 원 이하도. 그래서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가 몇 프로예요? 6에서 42. 그럼 분리는 14%니까 세율이 낮은 걸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아, 집이 두 개야. 월세를 1년에 2천만 원 이하 받아 세금 내야지.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요. 낮은 세율로. 자, 박스. 비과세. 1번 전답을 어디에 사용해? 작물 생산. 농사 지으니까 비과세. 그러나 작물 생산 2회로 사용하면 과세예요. 논밭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과세한다고요. 자, 2번 국내 1주택.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월세야. 하나는 비과세입니다. 그럼 월세는 몇 채부터 과세? 두 채부터 과세. 딱 밑에 적고 두 채부터 과세가 들어가. 그럼 한 채더라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죠. 오른쪽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종료일현제 기준시가가 누락했을 때는 양도일현제 기준시가 밑을 긋고 실거래가액하면 안 돼요. 9억 기준 과세합니다. 그리고 국외권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고가주택 하나지? 월세 놓으면 비과세. 월세 놓으면 과세. 그러나 전세 놓으면 비과세예요.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 세 채부터.
고가주택 하나야. 월세 놓으면 과세. 주거생활을 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이 동네도 집값 올라갔어요? 어? 엄청 올랐어요? 어. 빨리 고가주택도 팔아먹을 때는 실거래가액이 9억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뭐 좋은 동네 살면 다 9억 넘었어요. 33평이. 그래 한순간에 한순간에 로또가 되는 거예요. 어. 그 뉴스 보면 이쪽 동네도 엄청 올랐어요. 그죠? 엄청 올랐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이제 집을 못 사요. 어디 가서 참 울릉도 가서 살아야 돼. 그렇게 만들었어요. 국가가. 없는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 우리 동네도 내가 2년 전에 입주했잖아요. 입주했는데 그때 분양이 쏟아지니까 33평이 1억 3천이었어. 지금 5억 6억가. 어, 그럼 젊은 사람들이 또는 맞벌이 부부가 돈 모아갖고 청약해서 해보는데 1억 2천 5천에 살더니 4배 가까이 값부터 계속 뛰어. 없어 전세 월세가.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뭐 4년간 한다니까 뭐 집 사고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그러니까 세입자와 주인 간에 싸움 붙이는 거야. 아주 안 좋아요. 옛날에는 친했어요. 웬만하면 예스하고 이사 갈 때 이사 올 때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힘들어요. 아주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자 넘어가자고요. 할 수 없죠. 어떻게. 자 주택수계산. 임대주택. 주택수계산. 다가구는 원칙이 뭐다. 하나. 그러나 주차장 등을 설치해서 구분등기될 때는 각각 하나예요. 원칙은 하나라고요. 구분등기할 때는 각각 하나. 자 그 다음 2번이 개정법이다. 공동소유. 집 하나야. 이거 잘 봐야 돼요. 갑돌이 60% 지분 비율. 을돌이 40% 절대 각각 하면 안 돼요. 임대는 지분이 가장 큰 자. 이해는 주택수에 안 들어가. 지분이 가장 큰 자. 만약에 5대 5면 각각 하나야. 알아들었나요? 원칙은 지분이 가장 큰 자. 2인 이상일 때는 이때가 각각 하나요. 그러나 이번에 법이 바뀐 게 뭐다? 2회야. 그럼 2회는 주택수에 안 들어가잖아.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만들었다고요. 그럼 2회는 주택수로 안 봐. 멀쩡한 집 하나 있고 이런 경우는 집 하나로 봐버려. 그래서 집으로 안 보잖아. 어떨 때 집으로 봐. 공동소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소수 지분자가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30% 초과야. 20% 하면 안 돼. 30% 초과야. 그리고 9억 초과는 고가주택이지? 고가주택. 그래도 고가주택이야. 고가주택. 30% 초과. 그리고 공유 지분인데 연간 수입 금액이 얼마야? 600만 원 이상. 이해가 600만 원 이상이면 주택수에 가산한다고요. 그래도 고가주택인데 지분 비율이 얼마? 30% 초과. 그래서 작년까지는 주택수에 안 들어갔어. 이게 고가주택이야. 30% 초과되면 주택수에 이거 40%잖아. 그럼 주택수로 계산해? 그럼 고가주택이 아닌데 뭐다? 연간 수입금액이 얼마? 600만 원 이상. 주택수에 가산한다는 거요. 그럼 숫자가 이거 어떻게 돼? 33만 4이잖아. 369 숫자가. 369. 고가주택에서 박수치고 있잖아. 369. 짝짝짝. 숫자가 30% 초과. 600만 원. 따라오고 있어요? 600만 원. 9억 초과. 자, 3번.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 또는 전전세에. 내가 살면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 전세 전전세 하면 돈을 받잖아. 수입금액이 있으므로 주택수에 계산한다.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이다. 항상 본인과 배우자는 두 글자로 뭐야? 두 글자로 부부. 부부는 주택수 따질 때 무조건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개정법 꼭 알아야 돼. 숫자 369, 369야.
자, 그 다음. 자, 전세. 자, 3번. 간주임대료는 전세예요. 간주임대료는 전세를 얘기한다고요. 그럼 전세금은 내 게 아니지? 그럼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 게 간주임대료야. 간주임대료 옆에 적어 이자. 이자를 계산한 게 수입금액이 된다고요. 그럼 전세는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 3, 3초과야. 그래서 이자를 계산한 게 뭐다? 간주임대료. 이게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요것만 알면 돼. 그러나 3주택 이상 따질 때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화살표 나와 있죠? 전용면적 40 이하. 그리고 기준시가 얼마? 2억 이하.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전세는 뭐야? 3, 3만 사이 숫자 배열. 숫자 3, 3만 사이가 위에 369, 369 박수치고 있네. 밑에 3, 3만 사이 위에는 369, 369예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4번. 자, 손해가 났어. 결손금. 공실 등이 생겨서. 손해가 났지? 그럼 이익에서,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안 해줘. 그러나 주택은 공제를 해준다고요. 주거용 건물은 공제해줘요. 그리고 4번은 뭐다? 수입 시기는 지급기일이 정해졌잖아. 그럼 정해진 날 받은 걸로 보는 거야. 정해진 날. 그럼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서가 없지? 그럴 때는 받은 날이 되고 정해지면 정해진 날. 정해지지 않은 날은 받은 날이 수입식이다. 자, 대표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같이 풀어보자고요. 1번. 자, 국외가 들어갔다. 국외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 자, 그 다음 주거용 건물, 주택. 손해났죠? 주택은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주택이니까. 그 다음 3번은 2주택이네. 주택 2개와 상업용 건물, 상가. 보증금, 전세 났어요, 전세. 보증금을 전세다. 그럼 3개가 아니니까 주택은 비과세죠? 그러나 상가는 무조건 과세한다. 그래서 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그러네요. 이자 계산했어요.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업용 건물만. 그러나 주택은 과세하지 않아요. 투체니까 지금 전세 놓은 거야. 보증금 월세를 과세한다. 그 다음 4번 고가주택. 중요한 거는 앞에는 맞았는데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예요. 기준시가로 따진다. 실거래가액은 양도세예요. 답은 4번이네. 자, 5번은 3주택. 소형주택이 아니고 보증금 2억 받았잖아. 3, 3초과지 3억 초과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2억 원.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이 안 되죠? 산입하지 않는다. 3억 초과될 때만 산입하는 거예요. 답은 4번. 자, 그 다음 46번. 임대. 틀린 것. 공익사업이 나왔다. 지역권 지상권이죠.
지역권, 지상권은 공익사업은 사업이 아니라 기타소득이지. 공익이 들어가면 기타소득. 답은 1번. 자, 갑과 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집은 6대 4잖아. 그럼 누구 집으로 봐? 갑이 1주택.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갑이 1주택. 그럼 을은 주택수로 안 본다. 그래서 이번에 밥이 개정된 게 3번이에요. 600만 원 이상. 9억 초과 고가주택이지? 30% 초과만 돼. 369. 369의 숫자가 맞고. 그 다음 4번. 주택수 판단할 때 40 이하, 2억 원 이하는 내년 말까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3만 사이 제대로 나왔네. 자, 5번 주택 한 채야. 자, 고가주택이죠. 10억 원. 뭐 났어? 전세금. 전세 놓으면 비과세. 월세를 받아야 과세예요. 보증금은 전세다. 답은 1번. 자, 47번으로 들어가죠. 갑과 그 배우자 부부네 각각 주택을 갖고 있다. 합산한다. 오. 자, 임대보증금은 돌려줄 거지? 그러니까 내게 아니야. 이자를 계산한다. 간주임대료. 그럼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금융수익은 두 가지를 얘기해. 기본이 이자소득. 은행에서 원천징수하잖아. 배당소득. 은행에서 빼는 거야.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은 이것만 빼지 열거된 거. 나머지는 임대업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수입이자와 할인료가 이자소득이야. 은행에서 빼잖아. 그래서 은행에 우리가 납부했잖아. 세금을 원천징수. 그래서 사업소득 계산할 때는 공제한다고요. 그래서 차감만 수입이자 이게 이자소득과 수입배당금이 배당소득이야. 그럼 육아증권 처분 이익은 아니야. 이거는 개인하고 관련이 없어. 이자 원천징수하고 배당소득도 원천징수하죠. 그럼 은행에 납부한 거니까 차감해야지. 그래서 육아증권 처분 이익 소득세하고는 관련이 없다. 자, 49번 2천만 원 이하네.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한다. 5다 X다. 5. 자, 여기 한번 볼까요? 2천만 원이야. 월세. 2천만 원 받았다고요. 월세야. 두 채인데 2천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60%를 공제해줘. 장부를 60%를 비용으로 빼. 그럼 60%가 얼마야? 1200. 그럼 수입, 저 소득은 얼마가 되는 거야? 800이 되는 거야. 60%를 경비로 빼줘. 6이 12, 1200 빼면은 800이지? 여기에다 또 기본공제를 해줘. 기본공제 50% 해줘. 50%. 그러면 얼마야? 소득은 400. 여기에다 14%를 곱하는 거야. 등록하면은 분리과세로 갈 때. 그러면 세금 얼마 내야 돼? 446, 56만원. 이렇게.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하면은 기본공제 50% 해줘요. 미등록자는 40%. 미등록자는 50%.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미등록자는 경비로 50%를 빼줘. 등록자는 경비로 몇 프로? 60% 빼서 1200이니까 800 갖고 세금 계산합니다. 그래서 50번은 5다 X다. 5. 그리고 옆에 적어. 기본공제. 기본공제도 등록자는 50% 공제해줘요. 미등록자는 40% 해줘. 10%씩 차이가 나. 그래서 50번은 맞는 지문이라고요. 참고로만 알아두라고요. 그래서 46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 이제? 취득세. 자, 특징을 먼저 보자고요. 취득세는 소재지다. 누가 가져간다? 특광도, 심센자, 도세.
그리고 취득세는 소유권이죠. 소유권 이전. 이전하는 거니까 거래세, 유통세, 행위세, 물세. 취득세는 물건에다가 세율을 곱해요. 일정하게. 그러니까 무슨 세율만 쓴다? 비례세율. 그리고 모든 세금은 사실상 현황으로 따진다. 불분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부로 따지고. 그리고 5번 표준세율은 50% 가감할 수 있죠? 중과세율은 가감할 수 없어. 항상 50%는 표준세율. 그리고 6번 동일한 과세물건이 2개 이상일 때는 높은 세율로 가요. 추징한다고요. 그래서 이 6번 지문은 재산세로 가면 틀려요. 취득세 지문이다. 추징사유. 왜 재산세로 가면 틀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높은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아,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그럼 일반 세율로 납부해서 5년 이내에 중과 물건이 되면 높은 세율로 추징하는 거예요. 추징. 넘어가자고요. 자, 테마 17.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을 딱 정리해. 자, 14개죠? 토지 건축물 주택 합쳐서 뭐다? 부동산. 차량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입품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준부동산. 준부동산. 광업권 업권 이번에 양식 업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회원권의 종류는 열거된 거 다섯 개지? 골콘종승요 열거된 거. 그다음 임차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해요. 열거된 거. 열거된 거 딱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